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트라이더에서 가면 안 되는 길, 거부존. 거부존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이 시청자분들과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일단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여덟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일단 리버스 한 개, 그리고 나머지는 2, 4, 6, 7 7개는 정방향입니다. 일단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과 김태칸이 머리를 짜매서 한번 총 집합을 해봤습니다. 일단 근데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8개 일단은 1차로 찍고 다음번에도 한 여러 개 모아가지고 또 여러 개로 한번 2부로 해가지고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지금 시간은 현재 아침 8시. 요새 태탄이가 아침형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자, 갑니다. 일단은 쭉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차는 여러분들 좀 삐죽삐죽한 차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런닝맨 같은 거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숨바꼭질이나 런닝맨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상 날아가야 되는데 예, 안 날아가면 또 김태칸이 뻘쭘하지고 여기서 부설을 쓰면서 살짝 한 요쯤에서 드리프트 해줘야 돼요. 요쯤에서 드리프트를 하면서 이게 완전 붙어야 돼.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안 날, 오케이. 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 어디죠? 바로 또 이제 런닝맨, 숨바꼭질, 끙끙이들이 숨었던, 김태칸이 숨었던 이곳이죠. 여기서 또 이제 와가지고 랩탐험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런닝맨이라든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제가 더 재밌게 했었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문일시티 GP의 시청광장 가겠습니다. 옵티머스로 멋있게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카트라닉으로 했었고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잠깐만, 나 너무 많이 갔다. 여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전봇대 있죠. 전봇대 가로등 있고 요쪽 편에 이렇게 부서 쓰고 날아가면요, 이쪽이구나. 요쪽이네요. 요쪽 편에 부서 쓰고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세요. 아시겠죠? 원. 나 어디 가냐? 자, 삐삐삐 때문에 이게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길 왼쪽. 아, 저 약간 헷갈려요. 멀리서 보니까. 날라가자이! 옵티머스 날라다이! 아니, 끊겼다. 저 너무 빨리 끊겼죠? 이렇게, 예, 속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쪽에, 예, 이런 식으로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빠르게 갈게요. 이번에 문일시티 폭우의 질주입니다. 문일시티 폭우의 질주. 세 번째 겁니다.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서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 지름길 있죠? 지름길 여기서 부스 쓰고 여러분들 지름길로 지나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부스를 쓰고 지름길 지나가, 맞지? 여기서 차를 돌려서 벽에 묻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직진을 해요. 이쪽으로 붙으면서 그럼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오케이? 하늘에 날라서 오스머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떨어져서도 맵타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쭉 가요. 앞으로 가시다 보면 날라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떨어져가지고도 잘 떨어지면 이렇게 맵 탐험, 여기서
런닝맨 숨바꼭질 숨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몇 턴도 할 수 있고 질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당했죠. 우리 숨바꼭질 하다가 막 이런데 이렇게 날라가고 숨고 하더라고요. 오지게 당했지. 몇 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뭐 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지는 않네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여기선 빠지고요. 오, 야, 밑에 방금 뭐냐? 저 궁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네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두 개를 채워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채워서 올라가는 게 편합니다. 괜히 이렇게 떨어져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올라가서 부딪히면서 멈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부서 쓰면서 직지 앞으로 톡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 부서 하나 채워요. 뒤에서 날아가면 되겠죠? 아까 속도가 한, 거의 한 380까지 되면서 딱 날아가나 싶었는데 바보 됐거든. 자, 날아오겠습니다. 3, 2, 1, 살짝 바로 하나, 둘, 셋. 어, 아, 예. 여기 이쪽으로 부딪혀야 돼요. 예, 쏘리. 이게 잘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또. 아, 이래서 아까 카트라네 바보됐구나. 출발! 빡! 야, 대박. 뭐야. 잠깐만, 이거. 오! 아, 씨, 맵으로 떨어지나 했는데. 자, 한 번 더 빠르게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재밌어, 나. 이 맵이 동화가 날아가는 게 재밌더라고. 아니, 카트라네 궁금했는데. 카트라네. 이면 여러분들 다들 모르실 거. 이거 김태칸이 찾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시 자, 가지고 여기서 상 내려가지고 한 번 더 날아가자. 아, 재밌어 이 날아가는 게. 여기 카트라네 날아갔으면 존나 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카트라네 좀 뒤로 가야 돼서 빡세네요. 하나 둘 셋. 달 한번 보고 여기 착지합니다. 와, 대박이다. 여기도,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메타워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워. 야, 근데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겠다. 나무가 걸려가지고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겠네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막 맨 끝에서 부서 두 개 쓰면서 날아가도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3, 2, 1, 발전. 어디까지 가냐! 와우! 야, 제대로 날아갔어, 이거.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속도 1200. 제대로 날아갔다, 이건. 이건, 유하, 지려고. 와, 제대로 날아갔어. 방금 맵은 아무 카트나 다 돼요. 예, 다 됩니다. 아마 동화 그 맵은요, 아무 카트나 다 돼요. 일단 앞으로 쭉 가요, 동화. 아, 이거 동화란다. 도검 두 마리에요. 앞으로 쭉 가요. 쭉 가가지고. 이게 또, 이것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옵니다. 턴을 지나야 되고, 동굴 지나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로 와요. 여기 딱 요 앞에 딱 멈춥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앞에 왼쪽에 그 막 뭐 어 요거 있잖아. 요거 뭐 돌기둥 있죠? 돌기둥 왼쪽에 보면 여기 부딪히면 날아가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돼요. 유튜브가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한번에 성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태투브가 편집해 주겠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딱 날아가 버리네. 아, 근데 난 이 날아가서 저 밑에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꿀잼일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도검 용의 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용의 길은 1령 타겠습니다. 1령.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많이. 그래서 1령을 타고 갈게요. 용의 길도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 티토우 씨가 시작하기 전에 딱 트랙 딱
미지 넣어주세요 슬슬게. 샤워하고 나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여기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뭔지 알겠죠? 그냥 차보다 인력이 낫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멀리까지 저기 뭐 있는데 저기 저까지 안 날아가지나 이게? 부스 쓰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날아갔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이게.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뭐 맵타 한번 날릴 수 있고 요 밑에는 떨어지는 공간이 있죠 아까.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라나? 일로 넘어가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네. 오 대박. 거의 뗄결에 맵탐험. 야 저기 집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저기 길이구나. 여기 떨어진 뭐 있는데 여기. 오 대박 뭐야 여기. 와 이걸로 이렇게 또 유화강 만들어? 대박.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맵에서는 이렇게 날라갖고 여기에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 런닝맨이나 저기 뭐냐 그 숨바꼭질하면 대박 맵이겠다. 와 이걸 또 찾아냈네 김태칸이. 이거 또 김태칸이 지금 찾아낸 거 아니냐 얘들아. 인정? 어 인정. 와 이걸 또 찾아내네. 역시 활용하는 거 지리고 뭐지고. 야 저기 밑에도 저 뭐 내려가질 것 같은데 저기도. 저기 뭐 내려가질 것 같은데 부스 속 한번 가보자. 저기 내려가질 것 같은데 부스 속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아 저기 너무 먼가? 아 너무 머네. 저 가질 것 같은데 저까지 멀리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죠? 지금 갓트라이더 게임이 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날아가지는데 이게 실패고요. 제가 아는 건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쯤에서 오른쪽 키 아빠인키랑 오른쪽 키 누르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알케 자 알케 대적하면 아빠인키를 쭉 하다가 이쯤에서 오른쪽 키 쭉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날아가세요. 손을 부서 쓰고 부서 쓰고 이쯤에서 오른쪽 키 이렇게 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날아가죠. 아시겠죠?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뭐 맵바나 갑바 아무 채널이나 하셔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시작하고 나서 일단 앞에 가요. 뒤따라 가시면 여기 내리막길에서 지금 막 빙빙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빙빙 돌 때 딱 올라올 때쯤에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빠 날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우와 야 또 날라갔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우와 어디까지 가니 미쳤어. 어 대박. 이런 식으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날아간대요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셨고요. 제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까지 해서 총 오늘 8개를 준비했습니다. 트랙은 오늘 8개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트랙으로 여러가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거부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슈루루! Let me hear you say, oh, oh.